본인이 짜증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는 데서 지금 다 불만인 것 같아. 힘들어요. 근데 부부에서 보면은 좀 부딪힐 거예요. 남편에 대한 문제?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 본인이 그냥 이 상황이 다 짜증이 나요. 그래서 웃지를 못하겠고 즐겁지가 않아. 근데 혼자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아무데도 못 가고 꼭 높은 탑 속에 갇혀 있는 공주 같이 본인 혼자서 그렇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에 적응도 하고 인정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본인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사는 게뭐 어때서? 남들이 볼땐 좋아요. 남들이 볼땐 부러워, 그죠? 그거 남편이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을?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쵸, 사랑하는 거 알죠? 네네. 얼만큼 사랑해줘야 되지? 얼마나 더 해줘야 되지? 응? 돈이 왜 씨가 마르는 것 같지? 자꾸만 줄어들고 뭐가 마르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 이제 본인의 마음이 그래요, 아, 본인의 마음이.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근데 물론 더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냥 재미가 없어. 사는 것도 그렇고 남편이 이쁜 말을 하고 본인한테 잘해줘도 짜증이 나. 네, 잘해줘도 지랄이네. 맞아. 이거 병 아니야? 좀 그런 것 같아, 저도. 그쵸. 본인 인정하죠. 근데 잘해주고 싶다가도 보면 또 짜증 나. 맞아. 그리고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본인한테도 잘하고 정말 가정적인 사람인 것도 알겠어요. 근데 짜증이 나. 네, 맞아. 뭐 때문일까? 모르겠어요. 누가 문제인 것 같아? 제가 문제인 것 그죠? 본인 스스로 내가 같아요. 네. 문제인 것 같아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를 고치지를 않아요. 본인이 정작 원하는 거는 단한 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걸 채워주지 않으니까 남편이 다른 거 아무리 잘해줘도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주를 보니 두 분의 궁합에서 보면은 살이 끼어 있어요. 아, 네. 이 원진살이라는 게 끼어 있어요. 그 원진살이 뭐냐 하면 한 3분 이상 쳐다보고 얘기하면 짜증나. 그럴 때가 떨어지잖아. 시커싸하고 떨어지잖아요. 남편이 뭐 출근을 했다. 그러면 내가 아까 너무 심했나? 미안하네. 이따 오면 잘해줘야지. 만나잖아요. 또 짜증나. 무슨 말만 해도 짜증내고 귀에 거슬려요. 이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살이 끼어 있어요. 전생에 악연이 만난 거예요. 전생에 원수.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상대를 해치게 돼요. 근데 금전의 운으로 보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본인은 자꾸 뭔가 내가 말라가는 것 같고 바닥이 나는 것 같고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따지고 보면 남편한테 뭐라고 할게 없어요. 특별히 뭐라 할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 아무 데도 안 가고 싶어요. 일은 해야겠는데 네. 너무 아무것도 하고 아무 싶지 데도 안 않고 가고 오는 게 싶고, 남편도 없어가지고 귀찮고, 애가 있잖아요. 애도 귀찮아.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엄마가 돼서 왜 이러지? 맞아요. 본인도 미치겠는 거예요. 나도 이러기 싫은데. 그리고 본인은 그냥 누가 밥 갖다 주면 먹고 편하게 놀고 싶어,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 그냥 막 깜빵 가야 맞아요. 되겠네. 사식 넣어주고, 밥때 되면 밥 주고, 독방에 갇혀 있어야 되겠네. 정작 그러면은 진짜 외롭고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많이 지쳤어요. 특별한 사연도 없는데.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애들 키우면서 제 쌍둥이 키우는데 엄마 안 계시고 이제 혼자 키우다 보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냥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은 버거운 너무 거예요. 버거워요. 애들 키우는데 왜 이렇게 버거운지. 그리고 본인 사주 자체가 소녀 같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책임지고 엄마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본인은 사주에 이 인동살이라는 게 끼어 있거든요.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상 중에 어떤 죄를 짓고 돌아가신 분이 지금 본인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저 옛날에는 그때에 돌아가신 분이 죄를 짓고 벌 받던 분이 이제 지금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이라고 모든 게다 나쁘진 않은데 강도가 있어요. 조금 약한 사람이 있고 센 사람이 있는데 그럼 부부 간에 이별도 들어오고 백년 부부가 없고 아니면 결혼을 못 하던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일단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잖아요. 그럼 강도는 약해요. 근데 평탄하게 못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진살이 끼게 만났어. 남편하고. 그러니까 서로 전생에서요. 원수가 만나가지고 살면서 이뻐해줘야 되는데 자꾸 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 인동살을 한번 푸세요. 푸는 걸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본인이 일단 마음이 편해질 거고, 그리고 본인이 이기적인 성향이 좀 많아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아까 얘기할 때도 보면 엄마가 안 계시는 상황에서 혼자서 애를 키웠다 했잖아요. 엄마는 본인이에요. 그렇죠. 내 아이는 내가 키우는 거지 할머니가 네.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네. 도움을 못 받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소녀 같은 거야 이미. 그러니까 애를 키우려니까 더군다나 쌍둥이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달리기 못하는 사람한테 빨리 100m 달리기 해 1등 해 막 강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숨이 차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거기에서 좀 더 자상하게 도와줬으면 괜찮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네. 남편 나름은 했어. 근데 남편은 일을 하잖아요. 네. 일하고 와서 자기도 힘들어. 그래도 나름은 도와줬는데 본인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쌓인 게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은 남편이 뭐 살갑게 많이 해줘야 되고 뭐 매일 안아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힘든 걸 조금만 덜어줬으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땐 그래. 넌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고 난 일하잖아. 그러면 애 보는 건 당연히 네 몫이야가 좀 있어요. 그 좀 뻔뻔한? 그래서 미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 그래서 남편도 성향이 그래요. 남자는 나가서 돈 벌어왔으면 됐지. 뭐 이것까지 해야 되냐? 이게 있거든요. 그건 밉다. 요즘은 남자들 일하고 와서도 잘 도와주는데. 그러니까요. 본인은 가사 일은 혼자서 다 해야 될 거예요. 네, 남편이 도와주진 않아요. 네, 쓰레기 한 번 안 버려요. 그러니까 나이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들 시대의 사람도 아닌데 성향이 그래요. 이 집안이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집안이 그러다 보면 본인은 네. 시댁도 가기 싫어요. 네. 그냥 다 연관된 게 싫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버거워서. 남편이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고 쓰레기라도 버려주고 본인도 일하고 왔지만 당신도 애 둘 키운다고 고생했어 하면서 내가 해줄게 이랬으면 본인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 원래 순수하고 착하거든요. 근데 지금 못 되셨어. 남편한테 그게 쌓여서 그래요. 근데 남편한테 부탁을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 네, 안 돼요. 본인이 부탁 안 한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부탁을 해봤어. 근데도 남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부탁했는데도 안 들어주고 이젠 짜증을 내도 안 들어주고 이제는 말이 없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보면 이렇게 꼭 금이 간 것 같고 등을 돌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 없으면 살 자신이 없어 또. 본인 혼자 나와야 되거든.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혼자 나와야 돼요. 그 자신이 없어. 그 자신 없잖아요. 네. 아직 없어요. 네. 아직 그 자신이 없어. 좀 있으면 있을 수도 있어요. 애가 몇 살이죠? 지금 7살이야. 애 학교 보내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바깥 생활 해야 돼. 사회생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좀 참으시고요. 네. 아무리 내 사주에 인동살이 있고 남편하고 원진살이 있고 어떤 살이 있다 해도요. 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둘이 붙어있는 시간을 줄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줄이면 돼요. 네. 그냥 생각을 좀 비우면 돼요. 어차피 애들 키우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이왕이면 서로 이뻐해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에는 금이 갔어요. 금이 갔는데 본인이 갑자기 예쁘게 남편을 예쁘게 보라고 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네. 근데 본인이 일단 일을 해봐야 돼요. 일을 해보면 또 힘들거든요. 더 그쵸. 힘들거든요. 네.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를 느끼거든. 그럼 남편한테 이해를 할 거였죠. 그리고 남편이 나름 일할 때 되게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일을 하고 네. 남편도 집에 오면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것도 이해해줘야 되고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한꺼번에 보석 두 개를 얻었다 생각해야 되는데 짐이 된 거예요, 이미. 본인이 애를 낳아놓고 내 새끼가 예쁜데도 짐인 거예요. 내가 얘를 어떻게 보지? 처음부터 짐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도와주니까 더 힘들고. 근데 처음부터 어머 나는 원 플러스 원으로 보석을 두 개를 받았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본인이 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본인이 버거웠던 거예요. 그것도 본인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근데 남편의 성격이 보니까 바뀔 리가 없겠고 본인이 조금 바꾸는 게 좋겠거든요. 근데 둘이 똑같아. 고집이 세요. 둘 다 고집을 부리고 안 바뀌어요. 네가 나한테 맞춰. 난 이럴 거야. 넌 니대로 해. 난 나대로 할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 보세요. 그래서 나가서 일도 하고 뭔가를 찾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돼? 지금은 의욕이 없지만. 원래 이 사주로 네. 보면 선생님이 되거나 간호사가 되거나 그러면 어린이집. 병원에서 근무를 계속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주가 맞기 때문에 병원 쪽에 일을 하세요. 계속. 그리고 본인은 지금 나이보다도 어려 보여요. 그래서 병원 쪽에 일 가도 돼. 이제는 나이가 어쩌고 생각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나이 때문에 진짜.
그렇죠. 나이 때문에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는 그래도 어려 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본인은 많이 꾸미는 건 아니어도 나를 가꾸고 꾸미고 그리고 나가고 싶었거든요. 네. 본인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아줌마가 된 자체가 너무 싫어요, 본인은. 네. 아줌마를 싫어해요. 누가 아줌마 해도 짜증날 거예요. 맞아요. 아줌마 하면서. 애 안고 있으면서 누가 아줌마 그러면 저 미쳤어? 나한테 왜 아줌마라 그래?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소녀 감성이 커서 그래요. 그러니 나갈 때 조금이라도 꾸미고 일하러 나가고 돈 벌고 사람들 상대하고 웃고 인사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 쪽으로 아니면 뭐 한의원 쪽이나 이런 데도 해도 돼요. 네. 옛날에 하던 거에서 조금 낮춰도 돼요. 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옛날 생각하지 말고 네. 조금 낮춰서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야겠네. 응, 왜냐하면 애 둘 키우는데 너무 힘든데 남편한테 불만 똑같아요. 남편 변하지 않는 사람인데 매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불만만 계속 쌓이면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의 마음에 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벌써 우울증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헤어지고 싶어지고 밖을 나가고 싶어져. 헤어지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애들까지 귀찮아져요. 네. 근데 나중에 얼마나 미안하겠어 본인이. 근데 애 둘이 그래도 건강해요. 네. 애 먹이는 거 없단 말이에요. 네. 크게 말썽 부리는 거 없고 네. 그렇게 이쁜 애들을 두고 왜 투정을 하냐. 감사한 마음으로 만약에 네. 이 상황에 애가 아프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요. 미칠 거예요. 네. 그죠? 내가 아픈 게 낫지.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면 본인이 지금 따지고 보면은 너무 별일이 없어. 별일이 없으니까 위급한 상황이든지 그런 게 없이 편안하게 그래도 평탄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그게 없어.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가 아프던가 사고가 나던가 돈 때문에 고생하던가 이런 사람들은 아둥바둥 사는데 본인이 아둥바둥 사는 팔자는 아니에요. 근데 단지 남편한테 서운함이 커서 그래.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본인이 애를 둘을 얻었다는 거에서 충격이 와버렸어 본인이. 맞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임신을 했을 때부터도 본인은 고통이었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얼마나 불쌍해. 그죠. 어느 집에서는 애가 없는 집에서는 본인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그죠. 네. 근데 그런 집에 쌍둥이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네. 키울 때는 힘들어도 키워놓고 나면 좋아요. 그리고 애들이 착하고 엄마한테 잘하겠고 효도하겠어요. 네. 그리고 똑똑해요. 아, 네. 공부도 그래도 막 완전 엘리트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겠고 애 먹이는 거 없겠거든요. 똑똑해요. 네,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 생각하고 남편한테는 등 돌리고 있지 말고 나를 봐를 할 때 자꾸 나를 좀 봐가 아니라 본인이 돌아서서 남편 앞으로 가보세요. 아, 네. 자꾸 등 돌리고 있다고 짜증 부리고 또 등 돌린 거 봐 하고 투정 부리지 말고 네. 본인이 먼저 한번 다가가 보세요. 네. 어쨌든 남자도 여자 뱃속에서 나와요. 그렇죠. 엄마가 젖 먹여서 키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더 위대하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 태초의 신도 여자, 어머니다 그러거든요. 그냥 본인이 마음을 조금 더 넓게 가지시고 네. 전생에 악연이 만났으니 이 생에 만났을 때 지금 현생에서는 잘해주고 보답하고 그리고 서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번에 본인이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거든요. 전생에 업보를 가지고 태어났든 어쨌든 닦아가면 되거든요. 그 현실에 만족하면 되겠어요. 네. 근데 만족을 못해서 그렇지. 네. 근데 아이로 인한 거, 남편에 대한 서운함, 그거는 본인이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괜히 병 생겨. 네. 지금 집에 뭐 급하게, 크게 뭐 급한 일 뭐 이런 거 없으신데 보니까. 아, 근데 저희 시아버지가 이번 달 말에 암수술을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건강하신 편이시긴 한데 네. 사실 그것도 신경 쓰기 싫어 본인은. 네. 왜냐면 수술하시고 나서 또 안 좋아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나 네. 뭔가 나한테 짐이 또 올까 봐 두렵거든요. 의학의 힘을 믿으세요. 의사 선생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나중에 이제 본인도 아프다 분명히 네.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네. 내가 아직은 젊지만 나이 들어서 그리고 내 부모가 아플 때는 어떡하겠어요. 본인은 내 부모 아픈 것도 싫어요. 근데 다 귀찮아. 맞아. 그죠. 시댁이고 친정이고 이제 다 귀찮아. 맞아요, 맞아요. 내 식구라고만 편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맞아요. 그래서 혼자 살아야 됐어요. 맞아. 혼자 살았어야지 좋았는데. 없던 울타리가 생기면 좋을 줄 알았는데 좀 기대려고 결혼했다가 짐 얹은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고 혼자인 것보다는 둘이 낫고 가족이 같이 있는 게 나아요. 안 그럼 본인 그 안에서 혼자면 또 불만이었을 거예요. 아, 그쵸. 또 외로워. 왜냐면 본인이 외로움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외로워해요. 귀찮은 건 싫어하면서 외로워해요. 그래서 또 사람이 본인을 케어해주고 챙겨주고 이뻐해주는 건 좋아요. 그게 공주병인가 봐. 예뻐 그런. 예뻐만 해줘야 돼. 쓰담쓰담만 해주고. 그거 받으려면 본인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나는 보석을 양손에 들고 있어 생각하고 이 나에게 보석을 준 사람은 남편이야. 남편은 살갑게 얘기를 못하지만 책임감은 있고 그리고 남편이 전혀 살갑게 얘기 못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뻣뻣해. 찐맛없다 그러지? 응, 본인이 그래요. 남편이 좀 예뻐해 주려고 하면 본인은 벌써 신경질 나 있어. 네. 고슴도치 같아. 가시가 돋아져 있는데 남편이 아무리 가서 쓰다듬어 주려고 한들 찔릴 것 같은데 어떻게 가요? 본인 집안에서요, 본인 혼자 제일 예민해요. 맞아요. 동생도 그렇고 다 순한데 응. 제가 제일 그쵸. 심해요. 본인이 제일 네, 예민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명상도 좀 하시고요. 본인은 종교 생활 가질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귀찮아. 그냥 다 귀찮아. 그러니까 유튜브라도 보던지 하면 명상 음악 듣고 좋은 말씀 듣고 그거라도 좀 하다 보면 좀 바뀔 거예요. 본인이 고집이 엄청 세요. 안 바뀌는 사주거든요. 안 바뀔 거지만 노력은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본인한테요. 뭔가를 해줬을 때 그때 돼야지 본인이 뿌듯할 거예요. 그럼 성인이 돼서 학교도 좋은 데 들어가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서 월급 받아서 엄마한테 선물도 주고 잘하고 엄마 앉아 있어 내가 밥 해줄게 이럴 때 본인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잘 해놓으세요 아, 애들한테.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왜냐하면 엄청 고생하는 팔자는 아니거든. 혼자서 자꾸 마음고생을 해요. 혼자서 자꾸 긁어. 긁어 부스럼 만들어요. 안 해도 될 거를. 그죠? 안 하고 싶은데 안 되죠? 그러니까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전생에 업보가 있고 조상에 줄 내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본인은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요. 이 인동사를 푸는 걸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꼭큰 굿이 아니어도. 그렇게라도 좀 하시면은 본인이 마음 편해져요. 그 살을 좀 풀고 나면. 그리고 두분 어차피 원진살이 있기 때문에 그 방침을 좀 하면 본인이 마음이 좀 편해지면 살만해져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뭐라도 조금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